이제 텐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여기가 뒤네. 아, 잘못했다. 크게 상관없어. 이거 이렇게 아, 그 박을 때 여기 눈을 치워야 돼. 아.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박으셔도 돼요. 지금 네. 세팅이 안 됐으니까. 네. 뽑아. 아, 두 개 구멍. 예. 네. 여기 하나 그렇죠. 고맙습니다. 오, 텐트 오케이.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어요. 왜? 문이 이쪽으로 오게 하고 싶었는데. 아, 돌리면 돼요. 어차피 안 박아서. 아. 이거 네. 이번 네, 그렇게. 비닐도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. 네, 이렇게 같이 들면 돼. 아. 하나만 더. 비닐까지 까셨구나. 네. 짧은 거는 아니 좋으면. 이거 잘 챙겨 놓고. 짜란, 대박, 텐트 아닙니다. 엄청 아늑하네요. 근데 밤에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다운패딩까지 챙겨왔어요. 어우, 눈부셔. 완성! 텐트 완성! 하온이의 1일 하우스입니다. 자! 이제 정비를 다 마쳤으니 저녁 같은 점심 저녁 빠른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몇 시지? 4시 반이네요. 네. 아, 이게 꽃이 좀 들어. 냄새 좋아. 진짜 산에서 진수성찬. 연어회라니. 조심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이 정도면 물 많은 거예요? 네. 이거 먼저 비울까? 이거 먼저 먹고 싶어. 딱 비꾸세요. 이건 물이 너무 많은데? 정사적. 이게 적질이 가볍다. 네, 티타임. 어, 커피 좋다. 저도요. 저기도 커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몇 시지? 7시 6분인데 엄청 깜깜해졌어요. 야경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영상 한번 찍고 있습니다. 역시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상에 담기진 않네요. 영하 10도입니다. 영하 10도. 근데 그렇게 춥지 않아요. 자자자자. 괜찮아, 난 괜찮아. 너무 분위기 있다. 어? 아, 텐트 진짜 아늑하네요. 여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2인용 텐트인데요. 오늘 저 혼자 사용을 하고 있고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. 침낭. 여기 안에는 핫팩이 4개나 들어있어요. 안에는 후끈후끈 합니다. 핫팩 4개. 아, 지금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과연 잠을 잘 수 있을까요? 내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일출 보고 이제 하산을 할 예정인데 밖에서 야경을 계속 감상을 하려고 했는데요.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지금 밖에서 바람이 이제 불고 있어요. 텐트가 막 흔들리는데
이곳은 안은 따뜻합니다. 산에서 잘 줄이야. 잠깐만. 하나, 둘, 세 개. 네 개. 아! 눈이 와서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. 한번 누워볼까? 절대 이렇게 자는 건가? 이렇게? 아, 잠 안 올 것 같은데? 어, 나름 나쁘지 않아. 어, 안경 케이스 베개로. 어, 괜찮네. 아, 참기가 조금 올라오긴 한다. 핸드폰 할까? 지금 10시 반이 넘었거든요? 밤 10시 반이 넘었는데 잠이 안 와요. 잠이 안 와서 야경을 보러 좀 나와봤습니다. 모두 주무시고 계실까요?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계실까요? 엄청 조용하고 되게 처음 느껴보는 기분인데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올라오는데 힘들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경치 보는 거 진짜 힐링이 많이 되고 이렇게 또 밤에 야경을 보는 것도 진짜 너무 낭만적이고 또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이 야경을 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. 들어가 봅시다. 갑자기 확 무서워서 저도 텐트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. 지금 아침 6시 17분인데요. 대박. 다 밤새 이렇게 서리서리가 텐트에 이렇게 맺혀 있네요. 아, 지금 문 열기가 살짝 무섭습니다. 와, 일출. 오늘의 일일 하우스 안녕 철수합니다. 일일 하우스가 사라졌습니다. 이렇게 가방에 다 들어갔어요. 아침 호박죽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이제 하산을 할 거예요. 아침이라서 눈도 꽝꽝 얼었고 아주 조심히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하산할게요. 하산할게요. 안녕. 안녕.